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언제쯤 팔릴까요? 이제 핵심은 이제 언제쯤 팔릴까요? 뭐 당장 팔리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걸리겠습니까? 뭐 이런 말인데요. 자, 카드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1번 힘이죠. 이 60대 여자분 아주 욕심이 많죠. 무슨 욕심? 돈 욕심. 돈 욕심이 많다. 기아는 참돈 욕심이 많네요. 그러니 약간 집을 빨리 못 팔고 시세대도 팔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쉽게 안 팔렸네요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시세대로 높은 가격은 못 받더라도 시세대도 믿지지 않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딱 여기서 11번 힘. 돈 욕심이 많죠. 다음 장은 번호도 없는 칼입니다. 자, 계약 카드라고 했죠. 우리 칼은. 자, 계약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돈 욕심이 많아서 빨리 계약을 못 하고 있죠. 팔지를 못하고 그렇지만 계약을 기다리고 있네요.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언제쯤 팔릴까요? 그럼 팔리면은 이사를 가야 된다고 했죠. 7번 수레바퀴가 이사 카드를 했죠. 움직이는 거 이사 바퀴 이사 카드. 달로 봤을 때는 자, 핵심이 언제쯤 팔릴까요? 상둥이 자리로서 5월 6일이죠.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6월 달에는 5월에서 6월 달에는 이사 갈 기운이 보이네요. 하면서 그렇지만 또 다른 카드를 보면서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암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암장은 세 장의 합이죠. 칼은 번호가 없으니까 11번하고 7번, 11번, 7번을 더하면 18이 나오겠죠. 그 18에 대한 암장이 18. 10번, 8번, 9번 4장이 나왔습니다. 5, 6월 달에 조짐이 보이는데 움직임이 보이는데 좀 불확실하네요. 우리가 18번 달에 그 장소, 집을 말할 때는 보통 집으로 말할 때는 아파트라 했죠. 다세대나 단독은 아니고 공동체라 했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보통 상가는 뭐 식당이나 뭐이 영화관도 되고 러브 호텔도 되고 많이 되죠. 근데 집으로 봤을 때는 단체라고 했죠. 연립이라 했죠. 공동생활 하는데. 그래서 혹시 아파트입니까? 하니까 맞대요. 주공 아파트래요. 그 주공 아파트는 좀 오래됐죠. 아무래도 오래됐겠죠. 자,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은 물고기 자리로서 2월, 3월부터 기운은 들어왔는데 돈을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못 팔았다. 들어왔는데 그때 혹시 계약이 있었는데 시세에 안 맞아서 안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그때 놓치니까 여기서 5, 6월은 기운이 들어왔는데 자, 다음은 8번 정의. 우리가 달로 봤을 때 천칭 자리죠. 천칭 자리로서 9월, 10월.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천칭 자리로서 2, 3월에 팔 기운을 놓쳤기 때문에 돈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쳤고, 이제 돌아오는 9월, 10월에 또 계약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좀 시세에 조금 내려서 팔려고 하시면은 아마 팔릴 겁니다. 계약이 되겠습니다. 왜 시세를 낮춰라고 했냐면, 옆에 9번이 나왔죠. 은둔도사. 오래된 집이라 집터로 오래되었고, 집도 오래되었다. 본인은 좀 리모델링 했대요. 그렇지만 좀 집터도 오래됐고 주공 아파트라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이 좀 아무래도 낡았겠죠. 그 집터가 오래되었고 집도 아무리 리모델링 했다 해도 오래된 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매 금액을 좀 낮춰라. 내리면은 아마 팔릴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 6월부터 9, 10월까지는 분명히 팔릴 겁니다. 아마 그 안에 5, 6월에 움직이라고 암시하는 카드가 나왔으니까 그때 팔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팔리지 않을 경우는 9, 10월에는 매매가 성립이 되겠네요. 단지 시세를 좀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이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카드가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카드고요. 자, 다음은 호로스코프 벨라인 결말 카드입니다. 첫 장, 27번. 큐피트의 화살 나왔죠. 큐피트의 화살은 키워드가 해외죠. 아니면 마음이 붕떠 있다. 해외 카드죠. 혹시 이 집을 팔아서 멀리 가려고 하십니까? 뭐 아니면 뭐 지방이나 해외 쪽 가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맞대요. 외국에 아들이 사는데 아들하고 같이 살려고 이 집을 팔아서.
아들하고 살려고 외국을 가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다음 결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43번 모험이죠. 여기서도 이 카드도 해외죠. 또 좋은 기운이죠. 좋은 기운이죠. 해외 가도 참 좋은데 역시나 빨리 가고 싶으면 집값을 내리십시오. 해외 가셔도 참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결말 카드. 언제쯤 팔릴까요? 2, 3월은 놓쳤고 5, 6월에 움직이는 기운이 보이고 9, 10월에 매매가 성립되는 카드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으니까 여기서 호로스코프 결말 카드에서 과연 9, 10월에 매매가 될까? 그런 결말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열어보겠습니다. 7번 신뢰가 나왔죠. 이 개는 좀 기다림이죠. 기다려라. 아파트 가격은 주공 아파트. 집이 오래됐던 했죠. 오래된 집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시세를 더 낮춰라. 본전이라도 되면은 팔겠다. 너무 다운되면 못 팔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놓쳤죠. 가격이 안 맞아서 기회는 한번 놓쳤고. 가격을 올려봤자 오래된 집이고 본인도 빨리 팔아야 외국에 가야 되고 하니까 귀하께서는 이 집에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각 시세를 많이 다운시켜야 되겠습니다. 결말 카드에서 이 집은 오래된 집이고 터도 오래되었고 쉽게 말해서 낡은 집이니까 웬만해서는 안 팔리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면은 9, 10월에는 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집은 팔기가 좀 금방 팔기가 어려운 집입니다. 이렇게 상담하였습니다. 자, 기다리라 하였죠. 이 신뢰는 기다림이죠. 사람이 나왔을 때 누가 이 집을 사겠다 하는 사람이 9, 10월에 나올 때 적당한 가격,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팔아라. 그러면 팔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